자, 오늘도 촬영합니다. 슬링백처럼 큐브 작은 거에 태클 파우치를 달고, 자, 짐벌 들고 오늘도 촬영을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스크 쓰고 올라와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 촬영을 합니다. 가족들과 촬영을 하다 보면 가끔 사진과 영상을 올리면 많은 분들이 우리는 포기입니다, 싸워서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 역시도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촬영하는 장면들을 액션캠 목에 걸고 그냥 촬영해 봤습니다. 어떻게 찍힐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뭐 알아서 움직이고 따라가는 도찰 수준입니다. 그래야 편안한 그런 촬영이 되는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처음에는 와이프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그저 잘 판단하셔서 사진 영상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이 최고입니다. 항상 가족과 행복한 시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촬영을 하고 돌아갑니다. 뭐 매일같이 연습한다 생각하고 쉬는 시간, 쉬는 날 있으면 가족들과 함께 영상 및 사진을 찍으러 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힘든 일이고 짜증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 덕에 가족이 같이 하기에 빨리 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영상 촬영하는 장면들, 그런 부분들 영상에 담았고요. 그냥 움직이는 거 알아서 찍고 있습니다. 특수한,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나는 가족들하고 와이프하고 이게 사진 찍기 힘들어, 이게 구도를 알고 이것저것 알기 때문입니다. 이쪽에 서봐. 옆에 봐야지. 이미 짜증이 꽉 차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놈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